저희 채팅창에서 많은 분들이 저희보다 상식 많으신 분들이 있네요. 아, 그래요? 벤처 기업에 투자를 하면 투자한 금액을 세액 공제를 해줍니다. 투자한 금액의 거의 뭐 절반 정도까지 세액 공제 해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예. 예를 들면 뭐 한 3천만 원 투자하면 1,500만 원은 나라에서 그냥 됐다 하고 너무 좋네. 뭐 그러는 거니까 어찌 보면 투자금의 상당 부분은 그냥 나라에서 대신 주는 거랑 비슷하죠. 특히 많이 버셔서 세금 많이 내셔야 되는 분들은 그래서 일부러 투자 조합 만들어서 벤처 기업 투자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다들 알고 계시네요. 훌륭하십니다. 네. 자, 오늘은 하나은행 리빙 트러스트의 배정식 센터장님 모시고 신탁이란 무엇인가에 네.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배정식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요즘 그 신탁과 관련해서 그 시장이 커지고 있는 모양이에요. 네, 네. 뭐 증권사, 은행들 다 이제 신탁 관련 부서 많이 만들고 네. 경쟁을 치열하게 하시더군요. 네, 네. 얼마 전에 저희가 이 일당백 인터뷰 시간에 반려동물과 관련한 얘기하다가 네. 반려동물이 죽으면 내 가족 같은 녀석이니까 괄시하지 말고 네. 이렇게 다 챙겨줘라. 근데 이제 나 죽으면 누가 이렇게 챙겨주겠니? 누가 해줘, 그래서 그거를 위한 신탁이 있다. 네네. 뭐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네네. 오늘은 반려동물이 아니라 사람도 사람 그런 거 많아요. 이제 이것부터 좀 소개해 주시죠. 네네. 신탁제도라는 게 원래 이제 예. 그 노후에 대한 자산 관리, 네. 그다음에 유언장을 대신하는 네. 상속 관리, 뭐 이런 것까지 이제 통합해서 할 수 있는 뭐 종합적인 자산 관리 제도입니다. 네. 이제 그게 응용이 돼서 이제 애완 펫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것도 되는 거고 그런 것을 이제 진행할 수가 있죠. 예. 신탁이라고 하면 뭐 맡기는 거예요, 느낌은. 그렇습니다. 맡기는, 믿고 맡기는 거. 네네. 근데 은행한테 신탁한다고 하면 은행한테는 우리가 예금을 하잖아요. 그렇죠. 예금을 하면 믿고 맡기는 건데 거기에 말고 신탁은 또 뭐가 다릅니까 그럼? 네, 일반적으로 이제 예금은 내가 운용하는 이제 원하는 네. 대로 이제 자산을 운용하는 거죠. 뭐 정기예금을 예. 한다든지 펀드를 예. 한다든지 예. 본인이 투자자산을 운용을 하는 건데 신탁을 한다라는 것은 금전의 경우에 똑같이 내가 원하는 대로 운영하면서 네. 노후에 대한 자산 관리, 뭐 그다음에 상속할 수 있는 플랜 이런 네. 것까지 같이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종합적인 관리가 됩니다. 예를 하나만 들어주실까요? 예.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너무 이제 고령자 이야기를 하면 그러니까요. 예. 예를 들어서 뭐 요즘에 비혼 뭐 네. 1인 가구 이런 네. 분들이 이제 많아지지 않습니까? 예. 네. 그래서 이제 50대, 60대 이런 분들이 네. 혼자 사시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운용도 하고 그다음에 혹시 더 나이가 들어가면 뭐 지급청구 대리인이라든지 후견 문제라든지 네. 이런 것도 같이 선정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운용하고 관리도 할 수 있는 그런 플랜. 이런 것들을 대비할 수 있는 하나의 자금 관리 도구가 신탁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네. 뭐 하여튼 제가 혼자예요. 그럼 네. 돈이 좀 재산이 있어요. 지금까지 모은 재산이 있어요. 네. 그러면 근데 혼자야? 아내도 다 세상 먼저 떠나고? 네. 만약에 그렇다면 왜 웃어요? 슬퍼야지. 아니 제가 비혼이라고 가정하면 예, 예. 비혼이라고 가정하면 예. 그랬을 때 예를 들면 몇 살까지는 내가 뭐 펀드에 넣어서 굴려주시고, 그렇죠. 몇 살 이후에는 연금을 주시고, 그렇습니다. 뭐 내가 죽으면은 이 누구에게? 돈은 어떻게 누구에게 누구한테 주고 주어라. 그런 것까지 다 일일이 지시할 수 있다 이런 그렇습니다. 거예요. 요즘에는 이제 신탁이 좀 진화가 돼서 예. 하나의 계좌에다가 방금 이제 말씀처럼 뭐 일정한 금액을 넣고 네. 내가 원하는 대로 뭐 N개의 자산을 운용하다가 네. 혹시 더 내가 나이가 들면 이러이런 방법으로 뭐 연금처럼 얼마씩 지급하고 더 나이가 들면 누군가에 의해서 내 생활비라든지 의료비 뭐 이런 것들도 나를 대신해서 할 수 있는 사람도 지목을 해놓다가 정말 그래서 이제 사망하면 네, 누구에게 내가 원하는 대로 나눠줘라 뭐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 게 이제 신탁에 그럼 누가 뭐 붙어주는 거예요 진짜로 누가 붙어요? 네, 예를 들면 안승찬이면 안승찬 담당자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 이제 신탁을 이렇게 이제 하나의 좀 말씀드리면 이제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가 있는데 신탁은 네. 나를 위한 하나의 가상의 재단이다, 가상의 하나의 법인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제 입장에서는 저의 네. 비자금 통장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한 궁금한 게
그러니까 자기가 돈이 있으면 네. 이거를 이렇게 굴리라고 저렇게 굴리라고 지시할 수 있다는 건데. 그렇죠. 지시하지 말고 본인이 내가 이걸 이렇게 굴리고 저렇게 굴리면 되지. 예를 들면 내가 사망하고 나면 이렇게 해 주셔. 이거는 내가 사망한 후니까 내가 어쩔 수 없으니. 그렇죠. 그거는 맡겨야 되는 건 이해가 되는데 살아 있는데 사지 멀쩡하고 정신 제대로 있는데 그럼 내가 알아서 펀드에 가입하고 이걸 이렇게 하고 그렇죠. 뭐 내 원래 의료비다 이거 주면 되지. 그렇죠. 왜 이게 필요합니까? 이제 신탁의 경우에는 금전만 내가 이제 적극적으로 운영한다. 그러면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동일합니다. 네. 내가 적극적으로 운영도 할 수 있고 다 지시하면은 개별적으로 운영하는 것과 동일하거든요. 근데 이제 신탁의 특징은 뭐냐면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노후에 대한 관리 또 운영 관리 이런 것도 있지만 신탁은 금전만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재산들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를 들어서 부동산 또 주식 또 뭐 우리 전세 보증금 뭐 시니어타운의 이제 보증금 같은 거죠. 또 심지어는 뭐 지적 재산권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재산들을 다 넣어서 관리 보관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재산에 대한 뭐 확장 가능성이라 그럴까요? 관리할 수 있는 범위가 굉장히 넓은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면 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죄송합니다. 잘 몰라서 내 돈이 부동산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다. 근데 나는 귀찮아. 그리고 요즘 잘 모르겠어. 옛날엔 내가 잘했는데. 그러니 하여튼 당신이 알아서 해주셔. 그렇죠. 그런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부동산도 제가 이제 뭐 3층짜리 건물이 있어요. 꼬마 빌딩이 있는데 지금 이제 바쁘기 때문에 일일이 또 임차인 만나고 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집사구나. 집사. 영화에 나오는 집사. 컨시어지.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내가 해도 할 수는 있는데. 그렇습니다. 아유 번거롭고 귀찮고. 그렇죠. 그거 해주는 거. 집사가 알아서 해준다. 그렇습니다. 알아서 해준다. 그렇겠네. 그 집사가 믿을만하면 내가 죽고 나도 내 강아지한테 새끼 이렇게 주고 해라. 토요일은 요 소세지 그러네요. 주고. 그러네요. 그렇죠. 너 믿는다? 그런 거라. 그렇습니다. 알겠어요. 그러면 정말 다양한 심부름을 시킬 수 있겠군요. 집사니까. 이게 상속 이런 거 관련돼서 그러면 이슈가 많이 있는 거죠. 이게 그렇습니다. 오늘도 어떤 외신이 떴지 관심 있게 본 게 그 해리포터를 쓴 책 스콜라스틱 하여튼 그런 출판사 미국의 사장님 출판사 사장님이 갑자기 조깅하다가 갑자기 쓰러져가지고 급사를 했는데 그 재산 전부 다 회사 주식과 모든 재산을 자녀와 와이프한테가 아니고 내연녀한테 주기로 미리 주기로 유언장이 유언장을 써놨다. 근데 그래서 그 유언장대로 하라고 하니까 이제 당의 가족들은 그게 말이 되냐. 그 옛날에 쓴 유언장이라서 효력이 있냐 없냐해서 소송을 했다 이런 기사가 떴던데 얼마나 이런 분쟁이 많겠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최근에 유류분 관련 뭐 소송이 대표적인데요. 유류분이 돌아가신 후에 남은 재산. 그렇습니다. 이제 유류분이라는 게 이제 원래 우리가 법에서 받을 수 있는 법정 상속분 있지 않습니까? 그 법정 상속분의 일정 부분이 이제 유류분. 특히 이제 상속인들 간에는 뭐 자녀들은 2분의 1 내가 받을 수 있는 몫의 2분의 1이 이제 유류분이라고 하는데요. 그 유류분 관련 소송을 보면 과거 10년 동안 한 3배 정도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 어느 한 자식에게 많이 자녀에게 많이 줘버리면 사망한 뒤에 그 자녀를 상대로 소송을 하는 경우도 법정 상속 비율과 다르게 그렇습니다. 내가 유언장을 썼어도요. 그렇습니다. 유언장을 썼어도 문제가 된다. 그렇습니다. 소송을 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왜요? 왜 유언장 쓰면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우리가 이제 유언장 쓰면 그대로 집행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우리 법에는 원래 상속인들의 이제 그 고유한 권한 1977년도부터 이제 뭐 생긴 건데요. 이제 법정 지분의 일정 지분을 뭐 법으로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생각하는 그 몫에 미달이 되면 이제 많이 받은 상속인들을 대상으로 유류분 청구소송을 할 수가 있는 할 수 있는데 그때는 그 돌아가신 분이 특정한 이분한테만 더 주라고 진짜 그랬는지 아닌지를 판사가 판단하겠군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또 유류분이라는 게 남아있는 재산만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라 상속인들 간에는 과거에 증여한 재산까지 같이 합산을 해서 유류분 청구소송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 오빠가 먼저 사업한다고 지난번에 2억 받아간 거 이거 받아간 걸로 치쳐야 된다. 그렇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유류분 청구소송이 굉장히 복잡해지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언장을 써도 유류분 청구소송이 대상이 되고 과거에 또 증여를 해도 또 유류분 소송이 진행이 되는데 또 이제 신탁 관련해서 재미있는 뭐 이제 판결이 하나 나왔습니다. 작년에
신탁을 하고 1년이 경과되면 예. 네, 일단은 유류분 청구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 그런 소송 결과가 네, 그런 나왔어요? 이제 판결이 나왔습니다. 아. 왜요? 왜 1년은 하필 또 왜 1년이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1년이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 이제 민법 규정에 이런 게 있습니다. 피상속인 이제 부모님이 사망하기 1년 그 전에 증여한 재산은 네. 네. 증여한 재산은 유류분 대상에서 제외된다. 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민법에. 예. 예, 예. 근데 이제 상속인들 간에는 1년이 아니라 10년, 20년 전에 증여한 재산도 유류분 대상에서 포함이 됩니다. 네. 네. 근데 이제 반면에 신탁을 한다라는 것은 소유권이 수탁자인 금융회사에 이제 이전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마치 제3자에게 이전이 된 것과 같은 논리를 구성이 된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금융회사에 신탁을 하고 역으로 보면 예. 금융회사에 신탁을 하고 1년이 경과가 되면 네. 유류분 기초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 말은 판결이 나온 겁니다. 그 말은 돌아가신 분의 재산이 아닌 거다 사실상. 그렇습니다. 이제 일종의 아. 이제 그런 아. 그러니 신탁을 받은 그분이 어떻게 하든 상속인들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신탁 받은 분은 돌아가신 분이 해달라는 대로 해줄 테니. 네. 아 그러면 신탁에 만약에 맡겼어요, 내가. 그래서 네. 그러면 그 돈은 신탁의 회사한테 유언한 대로 신탁 그렇습니다. 회사에 이 내가 죽으면 이 돈은 이렇게 이렇게 하세요. 대로 네. 무조건 집행된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유언장과 또 이제 굉장히 실무적으로 예. 네, 유류분 말고도 우리 이제 유언장과 비교를 해보면 실무적으로 이제 차이점이 한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예, 그 질문 드리려고 했어요. 그냥 간단하게 유언장 해놓지. 그렇죠. 네. 유언장 해놓으면 되는데 뭐 굳이 신탁할 네. 필요가 뭐 있냐. 네. 또 돈까지 들어가면서 예. 복수해서 네. 자식들한테 한 장 똑같이 복수한 거다. 그렇죠. 그렇지. 나눠주면 네. 누군가 불만 있는 분이 이 복수 유언장 이거 여기 있는데라고 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네. 이제 실무적으로 보면 이제 유언 공증을 해서 이제 누군가에게 이제 자녀들 중에 한 사람이 상속 집행인이 되라. 뭐 이렇게 이제 유언 공증을 해 놨습니다. 예. 그럼 이제 그 상속 집행인이 이대로 해서 돈을 찾아주세요라고 금융회사에 창구에 와서 요청을 하게 되면 예. 사실 유언 공증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이제 지급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네. 이제 금융회사에서는 유언장이라는 게 마지막에 예, 최종적으로 쓰여진 유언장이 법적 효력이 있는데 아. 제시된 유언장이 이게 지금 마지막에 레스트 버전인지 아닌지 네, 알 수 없는 거다. 알 수가 없다. 예. 아. 그래서 오히려 이제 그 상속인 그 집행하시는 분에게 네. 이 유언장이 맞다면 오히려 모든 상속인들의 동의서를 받아다 주세요. 아.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아. 예. 그러면 이제 상속인 받아가실 분 입장에서는 굉장히 답답한 아. 상황이 되는 거죠. 이제 오히려 유언장을 쓰는 이유는 그래도 나를 좀 보좌했던 자녀에게 조금 더 배려를 하거나 네. 뭐 이럴 경우가 많은데 그렇죠. 예. 아, 가만히 있으면 그냥 법정 상속 비율로 그렇습니다. 가져갈 테니까 네. 네. 더 좀 받을 사람이 와서 이렇게 유언장대로 집행을 해주세요 라고 하는데, 네. 하는데 적게 받은 사람들의 동의를 받으라고 하니 아. 이게 지금 이제 분쟁이 생기고 집행이 안 되는 안 그런 경우가 아. 생기는 거죠. 그런데 해리포터 그 출판사 사장님은 어떻게 그 되셨대? 아니 그러니까 유언장만 썼다는 거예요 거기도. 네네. 그래서 소송이 붙었다는 게. 아, 소송이 붙었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거기도 레스트... 당연히 소송이 붙겠네요. 근데 그런 법이 어디 있느냐. 그렇죠. 이제 유언장대로 아. 가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신탁의 경우에는 하나의 계약이기 때문에 사후에 누구에게 주어라라고 네. 정해놓으면 그 사후의 수익자. 일종의 상속인 중에 한 사람일 수도 있고 약간 내연녀일 수도 있죠. 네. 이런 사람이 이제 사망 관련 서류와 본인의 신분증을 제시하면 그대로 네, 집행을 하게 됩니다. 아니, 그런 차이점이 내연녀한테 신탁에 맡기면 다 줘도 네. 법적인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럼? 아까 이제 그 유류분이 가장 큰 문제인데 네. 유류분 관련해서 일단 알겠어요. 1심과 2심까지는 지금 나온 상태고요. 대법 판례까지는 아니지만 아, 네, 이제 그런 좀 자유롭게 상속을 할 수 있는 가능성. 제 느낌은 네. 유언장을 쓰거나 네. 신탁을 맡기거나 같은 개념의 의사표시이긴 한데 네. 신탁을 맡기면 그 신탁받은 회사가 뭐 다 알아서 하고 믿음직한 회사니까 네. 아니, 그거는 그렇게 하세요 하는데 네. 유언장 이 종이는 뭐 위조도 할 수 있고 뭐 두 번 세 번 쓸 수도 그렇습니다. 있고 하니 네. 이거 가지고는 안 돼요. 이거 좀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하는 게 복잡하다. 네. 같은 의사표시이긴 하나 그런 네. 얘기죠. 그렇습니다. 공증이라는 걸 받잖아요. 유언장. 그렇습니다. 공증. 네. 공증을 받은 것도 이제 그렇습니다. 우리가 유언장 쓰는 방법이 뭐 다섯 가지가 있는데 네. 그래도 이제 유언 공증을 해놓지 않습니까? 예. 그 공증 받은 서류를 제출을 해도 네. 그런 이제 현실적인 한계. 진짜긴 하겠으나 그렇습니다. 레스트 버전인지 아닌지는 알 수 알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다. 네. 아. 그리고 또 이제 신탁을 하는 뭐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일반적으로
이제 사망하시게 되면 모든 금융기관의 예금이 네. 다 동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동결되는데 뭐 저기 장례비로도 좀 써야 되고 뭐 필요한 어떤 세금도 납부해야 되는 그렇죠. 그런 자금들이 동결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 그런 이제 리스크를 대비해서도 내가 5천만 원 남겨둘 테니 이건 필요한 돈으로 써라 이렇게 이제 바로 동결해서 제외될 수 있는 그런 이제 편리함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유언장으로는 안 되고 그렇습니다. 신탁으로 해놔야 된다. 그렇습니다. 유언장을 써도 일단은 이제 동결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그 예외적인 것들을 좀 말씀을 해야 되니까 좀 번잡함이 따르는. 그래서 거죠. 사실은 부모님이 이제 은행 가서 돈 스스로 못 찾아오시고 네. 몸이 불편해지시는 상황이 될 즈음 되면 네. 실은 부모님 돈 중에 그 장례비나 혹은 치료비로 쓸 만한 돈은 미리 빼놔야 그렇죠. 미리 빼놓거나. 네. 그렇게 해야 네. 그렇게 하던가 아니면 뭐 그 인터넷 뱅킹에 뭘 갖고 있거나 네. 그렇죠. 그렇게 해야 집행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이제, 하거나 아니면 신탁을 하거나 그렇습니다. 이제 예. 그런 부분이 계셨는데요. 이제 한 5천만 원을 늘 정기예금으로 이제 운영하시던 분이었는데 요 예. 죽으면 내가 사망하면 이 돈 가지고 장례비 치러라 네. 이랬는데 예. 이제 방금 말씀처럼 그 예금 가지고 서로 좀 다투겠다 다투는 그런 경우도 있어서 뭐 상조비라든지 장례비로 쓰이지 못했던 그런 경우도 봤습니다. 그런 사례도 있고요. 네. 야, 저희 오늘 백브리핑 웬만하면 지금쯤 한 식사하러 가시고 네. 만 명쯤으로 좀 줄어드시긴데 네. 오늘은 뭐 내연녀도 나오고 이러니까 상속 뭐, 이러니까 상속 본인이 얘기하고. 상속하셔야 되는 분도 있지만 네. 또 이제 받으신 분들도 있고 그렇죠. 다 지금 관심이 뜨겁네요. 아니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때요? 예를 네. 들면 그 부모님이 이렇게 나이 드신 분이 이렇게 요즘 치매 이런 것도 그렇죠. 많이 걸린다고 네.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내가 이제 신탁회사에 맡겼는데 정신이 좀 혼미해지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 그렇죠. 경우는 그런 경우도 뭐가 좀 차이점이 있습니까? 예, 이제 그런 경우가 신탁이 참 필요한 경우입니다. 원래는 이제 뭐 내가 죽고 나서 예. 우리 아들이 성년자 될 때까지 재산 관리를 해라 뭐 이런 문제지만 네. 사후의 이야기고 예. 어찌 보면 내 돈이 노후에 안전하게 나를 위해서 뭐 병원비라든지 네. 생활비 이런 용도로 쓰여야 되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런 경우에 정말 신탁이 제격이죠. 그래서 내가 조금 더 정신이 나빠지기 전에 미리 신탁 계약을 해서 더 나빠지면 우리 내가 딸을 이 대리인으로 지정을 해놓을 테니까 우리 딸이 오거든 생활비도 주고 병원비도 주고 이렇게 직접 처리를 해라. 네. 이런 이제 절차들을 정해놓고 는 게 이제 신탁이 아주 사실은 일반적인 내지는 뭐 바람직한 집안이라면 네. 아이들이 뭐 한 자녀가 한 두세 명 있으시면 네. 야 큰 애야 아니면 네. 야 둘째야 네가 좀 막내야 해라. 네가 내가 나랑 같이 제일 가깝게 사니 내 재산이 이만큼 있으니까 혹시라도 어떻게 되면 내 치료비도 이걸로 하고 너희들끼리 이렇게 나눠 가져라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분이 알아서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렇죠. 예. 불신이 있는 거지. 그렇지. 불신이. 나머지 형제들은 작은 오빠가 저게 제대로 받은 건지 저 어떻게 네, 한 건지 네. 뭐 치료비를 썼다는데 뭐 네. 영수증을 뭐 이제 그런 얘기 서로 하니까. 그렇죠. 최근에도 어르신이 돌아가시면서 제일 큰 아들한테 네. 우리 집안은 형제 우애가 좋으니까 너한테 맡겨놓을 테니까 네. 동생들도 좀 챙기고 잘 마무리를 지어라 네. 이렇게 하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이제 큰 아들한테 다 주고 처리를 하는데 네. 유류분 청구소송이 이제 들어온 겁니다. 받고 나서. 네, 왜냐하면은 형이 예를 들어서 오빠가 아버지 모시고 살면서. 네. 미리 많이 증여받은 거 아니에요? 받은 거 아니냐? 예, 이제 그런 의심의 눈초리가 어떤 불신의 원인이 되는 거 같습니다. 소송을 하면 왔다 갔다 한 돈 다 나도 볼 수 있어요? 볼 수, 예, 그렇습니다. 이제 거기에 대한 내역들을 좀 제시를 해라. 이런 오늘은 오늘은 신탁에 대해서 설명드리려는 프로그램 취지였는데 네. 이거 들으시는 분들은 네. 유류분 청구 소송 그거로 적어두시겠네. 나 다 많이 안 주기만 해봐. 유류분 청구 소송 밑줄. 아 그렇군요. 네. 알겠어요. 그 종류가 좀 있죠? 네, 뭐 네. 다양한 종류가 있다는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금전 신탁도 네. 할 수 있고요. 네. 재산에 따라서는 네. 또 부동산을 내가 가지고 있다 그러면 아까 네. 말씀드린 것처럼 관리도 할 수 있고 네. 바쁜 뭐 일상에 대비해서 그다음에 이제 처분도 할 수 있도록 하고 네. 예. 뭐 그다음에 주식도 신탁해서 나중에
대비하게 상속에 대비하거나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네. 또 목적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예. 예를 들어서 뭐 아까 이제 노후 대비 목적으로 치매 뭐 저희가 뭐 치매 안심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 나오는데 그거 말고도 예. 사망하고 나서 뭐 어린 미성년자가 있을 때는 일정한 나이가 될 때까지 잘 좀 관리를 해달라. 네.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또 요즘에는 있죠. 작은 금액으로 49제를 지내달라. 나 죽고 나서 네. 네. 뭐 네. 패신탕만 있는 게 아니라 네. 나 죽고도 내가 다니는 절에 500만을 줄 테니 이 돈은 꼭 절에 넘겨서 천도제나 49제 지내달라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럼 은행 직원이 가서 그 돈 들고 그런 절에 갑니까? 네, 절에 이제 드리는 겁니다. 잠깐만. 그걸 어떻게 확인하지? 안 가도 그러니까. 되지 않아요? 아, 근데 이제 사망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이제 수탁자는 그 의무를 네. 네, 수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해야 되긴 하지만 당연히 하죠. 그걸 그거를 바꾸시기도 하고 네. 뭐 쑥 안 갈 수도 있잖아요.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이제 그거를? 만약에 네. 저희가 감독원에 어떤 금융기관들은 이제 저기 감독을 받냐면요. 네. 오랫동안 신탁에서 미지급된 내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네. 그럼 지급별로 미지급된 사유와 정리에 대한 내역을 계속해서 보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아, 그럼 신탁 내용도 금감원에 다 보고하고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아, 그래서 만약에 못 믿어서 금감원이 감시를 해주는구나. 그렇습니다. 예, 금융기관이기 때문에 당연히 네. 이제 감독원과 뭐 네. 감독을 받는 거고요. 그 미지급 사유가 예를 들어서 뭐 100년이 지났다. 네. 그럴 리는 이제 없다는 거죠. 네, 분명히 이제 신탁대로 지금 하고 있는지를 검사한다. 그렇습니다. 아, 그 강아지의 유산을 상속하고 얘 매일 가서 밥을 주세요.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감독원에 보고를 그렇습니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내역에 대한 현황들은 보고가 되기 때문에 뭐 금감원 직원들 몇 분이나 되는지 우리가 대충 아니까 뭐 얼마나 어느 정도로 감독할지는 대충 예상은 되는데 그래도 네. 네. 그래도 뭐 그렇죠. 그리고 이제 중간에 또 그 예. 관리가 안 될 어떤 오퍼레이션, 예, 그 운용상의 리스크는 최소한 그 감독 체계 속에서 예. 걸러낼 수 있는 시스템은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 들어보면 좋긴 좋은 것 같은데 네. 비쌀 것 같아요. 네, 비싸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 그 서비스를 받으려 수수료 해주진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수수료. 예. 예. 처음에는 아무래도 좀 자산이 있는 분들 중심으로 저희가 시작을 했습니다. 2010년도에 제일 처음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네. 근데 이제 점점 이제 저변화가 되고 좀 관심 있는 분들이 많아지셔서요. 네. 저희가 이제 금전으로 일정 금액까지는 뭐 보수가 계약 보수가 있고 연 보수가 있고 집행 보수가 있는데 네. 뭐 일정 금액까지는 아예 계약 보수가 없고 네. 그 얼마까지인데요? 예. 예를 들어서 이제 통상 한 뭐 5억 정도 네. 예. 경우에 따라서는 좀 다르긴 합니다. 네. 예. 일반적인 이제 금전 운용을 하면서 하겠다 그러면 최대 5억까지. 저희가 이제 계약할 때 보수는 없는 거고요. 10억 맡기면 10억은 이제 별도의 네. 그 맞춤형으로 이제 들어가서 별도의 보수 체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보수 체계는 뭐 처음에 계약을 할 때 한 0.5% 정도를 받는 게 통상인데요. 10억이면 그럼 500만 원 정도 되는 예. 건가요? 예. 뭐 우리가 유언장 쓸 때 공증하는 비용이 한 300 정도. 100억이면 5천만 원. 예, 뭐 네. 그렇게 오케이. 되는데요. 이제 금액이 좀 커지면 조금 다운은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관리 방법, 뭐 관리 내용 이런 것에 따라서 조금 떨어지는 거고요. 그렇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매년 연보수도 예, 연보수도 이제 있죠. 아무래도 이제 신탁으로 감싸서 보관하는 관리를 거니까. 하면 그건 대략 뭐 금전 같은 경우는 뭐 0.2% 뭐 아니 그리고 이제 또 치매가 돼서 예. 관리를 더 많이 해야 된다. 예. 누가 그럴 이렇게 직접 나가서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하는 경우에 아무래도 이제 더 많은 이제 아무래도 일을 해야 될 때는 보수를 예. 좀 올리는 예. 그런 경우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잠깐 그냥 장난 삼아 네. 절에 그 안 가면 안 돼요? 뭐 이렇게 묻기는 했는데 네. 아마 이거 가입을 원하시는 분들은 그게 정말 그거 궁금하실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네. 즉 내가 날 믿고 맡길 사람이 없어서 네. 신탁에 맡겼는데 네. 내가 정신이 없거나 몸이 아프거나 뭐 아무도 관리를 못하거나 막 사경을 헤매고 있을 때는 이 회사가 그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를 내가 어떻게 믿느냐 그렇죠. 네. 하는 점에 대해서는 금감원이 감시합니다라는 게 전부인가요? 그 방법도 있고요. 네. 그건 아주 일반적인 이제 네. 보고 체계고. 예. 저희가 이제 신탁 계약을 할 때 네. 고객이 원하는 대로 신탁 관리인 제도가 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신탁 관리인을 선임을 해서 이러이런 방법대로 다 하고 있는지를 내가 알고 있는 지인을 선임할 수도 있고요. 또 변호사를 선임할 수도 있고 좀 공적인 의미가 있는 신탁 경우에는 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신탁을
수탁자를 관리하는 감시 관리하는 그런 책에도 신탁법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내가 혹은 이 신탁회사에 이런 조건으로 맡겼는데 네. 내가 정신 없어지면 내가 관리를 못하니 안승찬 당신이 요대로 하는지를 좀 감시해 줘라. 네, 그렇죠. 그 사람한테는 좀 수수료를 주거나 하는 거야. 이 사람한테 그 대신 얼마를 줘라. 이 둘의 계약이니까 그렇죠. 알아서 네, 그렇게 할 수가 있죠. 그 뭐, 신탁 계약 안에 그 범위를 좀 집어넣을 수도 있어요. 그럼 만약 제대로 안 하고 있음을 이분이 의심하거나 적발을 하면, 네, 그 프로세스에 예. 어떠어떠한 일을 할 때에는 반드시 그 신탁 관리인의 동의를 받아라. 동의를 받고 네, 협의를 받아라. 그리고 이제 뭐 공문을 보내서 그 내용을 받아라. 이제 이런 것까지도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개인들이 다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요. 네. 어떤 좀 공적인 의미가 있을 때는 좀 대외적으로 그렇게 하고 일반적인 경우에는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지급 청구 대리인을 순차적으로 좀 정해 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그건 뭐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되게 관심 많네. 네. 내가 이제 치매가 걸렸는데 네. 예, 치매가 올 걸 대비해서 이제 재산 관리 방법을 신탁으로 해놨습니다. 그래서 예. 정해놨는데 그걸 이제 정말 제대로 하는지 뭐 감시 체계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1차적으로 그 업무를 수행해주는 지급 청구 대리인 이런 사람도 해놓을 수가 있고요. 그 지급 청구 대리인이란 말을 이해 못했어요. 예, 이제 예를 들어서 아까 생활비. 네. 생활비를 찾아서 나를 위해서 쓸 수 있도록 딸 실제로 갖다 주는 사람 그렇습니다. 아. 네, 이제 아까 딸이나 아들 뭐 이런 네. 사람을 네. 한번 생각해 보죠. 그래서 네. 내가 은행에 나오기 어려운 상황이 되면 네, 우리 딸이 와서 은행에 와서 생활비 용도로 돈을 청구해라. 갖다 갈 수 있게 청구를 대신 네. 해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이제 그 은행 직원이 와서 전달해 줘도 받은 사람이 없으면 또 그렇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분이 또 이제 만약에 그 부모님 돈을 또 많이 빼가버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 예. 그만큼만 줘라.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용도를 정해서 병원비나 큰 돈, 수술비 이런 것들을 청구하면 네. 또 에비던스를 받아서 병원으로 직접 송금을 해라. 이렇게 서로 상호 간에 체크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그런 구조로도 해놨다. 네, 넣어놓습니다. 근데 아니, 들어보니까 근데 예를 들면 부모님이 신탁회사에 가겠다 하면 진짜 못 믿는다는 느낌. 날 절 못 믿으십니까? 이런 생각은 들 건 같아요. 네네. 그래서 요즘에 이제 아무래도 그 부모님들이요. 네. 저희한테 우스갯소리로 오셔서 예. 나 요거 신탁 계약하고 다른 네. 자녀들한테 보여줄 거야. 이런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신탁은 언제든지 또 바꿀 수가 있거든요. 본인의 의지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예, 예. 네. 그래서 오늘 했다가 또 뭐 잘 못하면 내가 바꾸겠다. 네. 내가 나한테 효도하라. 네. 이런 일종의 이제 효도를 좀 요구하는 이제 그런 걸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막 머릿속에는 지금 나쁜 생각 많이 좀 듭니다. 그리고 사실 이 정도로 따져서 여쭤보는 프로그램도 없죠. 그렇죠. 예. 사실은 아유 참 신탁제도 좋은 제도네요. 좋은 여러분 네네. 많이 알고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하고 보통 방송 끝내는데 저도 보수율을 아주 정확히 디테일하게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본 것은 또 네, 그러니까 대충 이제 그런 정도로는 알고 있고 이제 네. 또 비교도 하시겠죠. 그렇습니다. 소비자들은 네. 그게 네.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 네. 네. 다만 대략 어느 정도 하는지는 상식으로 알고 있으면 네. 좋으니까 네. 그런데 대개는 뭐 어디 그럼 교회나 절에 가서 이 부분을 하라고 했는데 네. 예를 들면 뭐 주고 네. 뭐 받은 영수증 받아와야 되는 거니까 네. 네. 뭐, 그거 뭐 그냥 대충 받으면 어째요부터 시작해서 네. 예를 들면 내가 정신이 없거든 저 신탁회사가 나한테 잘하는지 네가 감시해 안승찬 기자님 당신이 감시해줘 네. 하고 지정해놨을 때 네네. 둘이 한 편이 되면 그러니까 이게 이 질문이 왜 심각하고 중요한 네. 질문이냐면 기본적으로 신탁이 저도 보니까 불신에서 시작된 거잖아요. 네, 불신이 맞아요. 있어서 분쟁이 있을 것 같으니까 그렇죠. 제3의 금융기관한테 맡기자 한 네. 건데 그 금융기관은 그럼 또 어떻게 믿을 거며 그게 잘 집행되는지를 누가 감시할 거며 네. 그 감시한 사람과 금융기관이 결탁하지 않는 건 또 어떻게 감시할 거며 사실 처음부터 불신으로 시작됐으니까 네. 계속 불신이 그러니까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딱 떨어져야 그래 이거는 내가 믿을 수 있겠어 하는 거지 네. 어차피 이런 의심이 들면 네. 그냥 안 기자한테 맡기지 어차피 안 기자한테 다 모든 게 다 달려있는 건데 그러니까 그런 게 자꾸 그렇게 무너지게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좀 알려주셔야 네. 궁극적으로는 신탁회사 믿어도 되네 네. 라는 네. 결론으로 이어질 것 같습니다. 제일 많이 제가 초기부터 제일 네. 많이 받았던 질문이 예. 요즘에 10년 전이니까요. 10년 예. 전에 이제 시작을 했으니까
요즘에 금융기관들 뭐 못 믿겠다. 네. 아, 그다음에 또 금융기관들도 망해버리지 않느냐. 예, 예. 내 재산 그냥 다 날리는 거 아니냐. 네. 뭐 이런 질문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신탁법에서 이제 신탁받은 재산은 그 금융기관의 고유 재산하고 구분해서 네. 분별 관리하도록 이렇게 아예 신탁 회계 제도가 별도로 돼 있습니다. 아. 그래서 수탁받은 금융회사가 망해버리더라도 망해도, 네, 망해도 별도로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계정이? 재산은 아. 나의 재산. 아. 이제 다시 복귀하는 그런 어떤 행정적인 업무 처리가 조금 걸릴 수는 있어도 아. 내 기본적인 재산은 수탁자가 아. 망하더라도 안전하게 아. 지켜진다. 그럼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무슨 장학재단, 무슨 재단이 생긴 거라고 하셨는데 그럼 제가 신탁을 맡기면 안승찬 재단, 이진우 재단 이런 식으로 생기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일종의? 아. 각각 개별의 하나의 신탁 재단을 설정해 놓은 거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뭐 미국에서는 이혼할 때 아예 그냥 홍길동 트러스트, 홍길순 트러스트 이렇게 만들어서 아, 별도의 구분 관리를 하는 그 특징이 이제 신탁의 특징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드린 질문은 네. 이렇게 감시자가 있을 때 감시자와 신탁회사가 서로 결탁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네. 그 질문을 드렸는데 네. 우리 노련하신 센터장님은 네. 혹시 신탁회사가 망하더라도 그 맡긴 재산은 안전합니다라는 전혀 다른 답을 주셨습니다. 네, 보통 웬만한 방송국에서는 그냥 넘어갑니다만 네, 네, 네. 저희는 드린 네. 질문에 대한 답을 주셔야 네, 뭐 아, 난 또 거기 넘어갔잖아. 내가 그냥 그래 말하면서 네,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수탁자도 반드시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소송을 당할 거고요. 거기에 따른 분명한 손해배상을 받을 겁니다.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아직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그런데 네.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금융회사가 수탁자가 되는 사례보다도 예. 일반 그냥 친인척들 네. 혹은 뭐 민사신탁이라 그래서 개인들 간에 신탁하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예. 그러다 예. 보니까 그 수탁자와 결탁하는 그런 네.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그렇겠죠. 아. 예. 누구나 그래, 생각할 수 있는 일이니까요. 예.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수탁자에게 뭐 이제 예를 들어서 큰 그림 네. 아주 가치 있는 그림을 예. 화랑이 수탁자가 돼서 관리를 맡겼어요. 화랑한테 맡겼는데. 맡겼는데 아, 예. 그 이제 신탁 감시인들하고 수탁자가 결탁을 한 겁니다. 아, 그렇겠죠. 예. 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위탁자가 맡겨놓은 재산이 뭐 100만 불인데 네. 그걸 뭐 50만 불에 팔면서 그 신탁 관리인 중에 한 사람에게 뭐 매각을 한다든지 뭐 이런 이제 결탁도 다양한 게 있을 수 일어날 있죠. 수 있죠. 그럼요. 그러면 예. 이제 거기 이제 실제 있었던 이제 미국의 예. 그 판례였는데요. 예. 이제 그런 경우는 결국 상속에서 제외된 누군가가 네. 결국 수탁자와 그런 사람들끼리 이제 이해관계인들이 결탁을 했다. 소송을 제기. 그렇습니다. 소송을 해서 수탁자도 그런 내용을 이제 변상하고 다시 원상복귀했다. 제3의 누군가가 그 상황을 눈치를 채면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뭐 제가 대상자면 둘이 이렇게 하고 있으면 저의 자식들이라든가. 네네. 피해갈 수가 없네요. 알겠습니다. 혹시 네. 그런 것도 있습니까? 즉 이거는 물리적으로 막으려고 하면 사실은 막기 어려운 구멍이 반드시 있긴 있는데. 네네. 신탁회사 같은 경우라면 굳이 그렇게 해서 그 돈 일부를 가져간다 한들 네. 예를 들면 우리가 증권사에 네. 돈을 맡겼는데 이걸로 이제 내가 삼성전자 주식을 샀어요. 증권사 프로그램으로 네. 내 돈 1억 원을 맡기고 네. 그러나 나는 증권사가 준 프로그램에 삼성전자 뭐 예를 들면 1억 원어치가 있다고 하니까 있는 줄 알지 네. 증권사는 그냥 내 프로그램에다 그냥 숫자만 찍어주고 그 돈 갖고 가서 본인들이 파티하고 회식해도 네. 나는 모르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극단적으로요. 그렇다. 네. 극단적으로는. 네. 네. 그런데 할 수는 있는데 물리적으로 이걸 막을 수는 없는데 증권사가 굳이 그렇게 안 하는 이유, 안 할 거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네. 야, 내 돈 1억 원 가져가 이렇게 가져갔다가 혹시라도 들키면 증권사 라이센스가 날아가는데. 그렇습니다. 네. 야, 그렇게는 안 하겠지. 그렇죠. 이제 그런 어떤 고도의 신뢰성. 네, 믿음에 대한 예. 부분이고요. 저희가 이제 뭐 신탁업을 해보니까 정말 그 뭐 1억, 2억, 뭐 10억 네. 뭐 이런 돈 때문에 뭐 심지어 100억, 1000억이라 하더라도 예. 그게 이제 어떤 문제가 됐다 하더라도 하게 되면 네. 그로 인해서 다시는 아마 네. 신탁업을 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으로 떨어질 겁니다. 지금 신탁업의 허가는 그럼 누가 어떻게 하고 금융위가 있군요? 이제 해주고 있고요. 예. 네. 이제 지금 하고 있는 데는 이제 은행. 네. 증권, 보험사, 그다음에 네. 이제 개발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부동산 전업 신탁사 14군데 네. 여기가 이제
신탁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은행. 네. 네, 은행. 은행 전체. 전체. 네, 그다음에 증권. 증권. 네, 증권 보험사. 전체. 보험사. 네. 네. 금융에서 다 할 수 있네. 다 네. 웬만 다 할 수 있는데 네. 이제 증권 보험 중에는 일부. 네. 아까 신탁 받을 수 있는 재산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 일부는 이제 금전만 하는 데도 있고요. 아, 네. 인가 규모를 또 전체를 다 할 수 있는 종합 신탁을 할 수 있는 인가 범위에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합니다. 사실은 스위스 은행들도 네. 그 권력자들 비자금 받고 있다가 네. 권력자가 어느 날 또 이제 2인자한테 또 이렇게 하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 또 이제 그게 이제 낙전 수입되고 뭐 그렇긴 한데 그게 뭐 어디가 뭐 안 그렇겠어요? 지구상에 어디 가면 아니 가장 참 어떤 생각이 드냐면 불신이 비용이 많이 드는 이게 근데 이게 불신 비즈니스예요. 불신이 이게. 진짜 비용이 많이 드는 일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돈 내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즐겁지 네. 않은데 내야 될 돈이고 예. 그 자체를 보면 인더스트리죠. 예를 들면 S1 캡스 그게 뭡니까 불신 인더스트리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돈 왜 그 돈 빵 사 먹으면 얼마나 맛있는데 그 돈 못 믿으니까 10만 원씩 주는 거죠. 20만 원씩 내야 되니까 싫지만 네. 또 그 산업 자체는 또 네. 존재할 수밖에 없는 인더스트리니까 참 네. 예전보다 이제 자산의 규모가 또 커지고 네. 예, 또 커짐으로써 생길 수 있는 뭐 여러 가지 리스크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알겠습니다. 리스크들을 좀 보장할 수 있는 커버할 수 있는 그런 도구들도 필요해지지 않나 싶습니다. 센터장님은 오랫동안 이 일을 하시다 보니 네. 꼭 돈이 있고 신탁 수수료를 낼 만큼 여유 있는 분들 아니더라도 네, 네. 일반인들도 네. 야 이런 일도 있을 수 있고 이런 일도 있을 수 있구나 네. 그러면 꼭 뭐 하나은행에서 신탁하세요 아니더라도 이렇게 네. 이렇게 이렇게는 좀 해두세요. 네. 내가 이제 노후가 되고 있는 분들이나 네. 아니면 뭐 부모님이 늙어가고 있는 분들이나. 요건 좀 상식적으로 좀 하면 좋겠다. 네. 그런 조언을 좀 주시면 어떻습니까? 네, 요즘에 저희가 많이 하고 있는 게 한 두세 가지 정도인데 네. 이제 특히 이제 자녀들 다 장성하고 이제 80대 되신 이제 노부부가 계세요. 네. 이제 이런 분들이 많이 찾아오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 어느 정도 먹고 사니 자녀들보다는 내가 먼저 사망하면 우리 배우자 네. 먼저 케어하고 싶다. 이런 뜻으로 찾아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히려 자녀들이 부모를 다 케어하지 못하기 때문에 네, 부모님들끼리 서로 쌍방으로 내 돈의 절반은 자녀한테 가는데 그렇습니다. 그러지 말고 다 100% 아내에게 줘라 남편에게 드려라 그렇습니다. 일단, 예를 들어서 일단. 금전이 됐든 아파트가 됐든 내가 우리 와이프에게 주되 와이프가 살 때 까지는 죽을 때까지는 이 아파트에서 살다가 예, 네. 자녀들에게 넘겨주어라. 그렇죠.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령화된 사회에서 부부들끼리 서로의 노후를 좀 책임질 수 있는 예, 그런 플랜도 신탁에서 요즘에 많이 하고 있고요. 그거는 신탁 아니면 대안이 없습니다. 예, 솔직히. 안 그러면 자녀한테 절반 줘야 되니까. 그렇지. 자녀들이 싸움 나고 어머니는 작은 집으로 이사 가셔야 되고 뭐 그렇죠. 그런 게 벌어지지. 그렇죠. 그리고 이제 부모님들 입장에서도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면 자녀들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게 굉장히 정말 마음이 안 좋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를 서로 좀 챙겨주는 그런 게 신탁으로 저희가 많이 안내를 좀 드리고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요즘에 이제 비혼 가정 혹은 뭐 이혼 이런 것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 그 가정 구조가 굉장히 복잡해지다 보니까 네. 스스로 좀 이 복잡한 가정의 구조를 미리 대비하자 네, 그런 플랜도 저희가 신탁으로 많이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도 네. 상식적으로 좀 알아보면 좋겠네요.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요즘에 간혹 그 장애인들 네. 네, 장애인 자녀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발달 장애인 이제 자녀를 둔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네. 내가 이제 먼저 사망하더라도 우리 자녀는 뭔가 정말 인격적인 대우를 좀 받아야 되겠다. 어린 자녀일 때. 그렇습니다. 어린 자녀가 됐든 이제 성년이 됐든 그렇지. 결국 내가 먼저 사망하면 누군가 보살핌을 받아야 되는데 최소한 경제적인 안전장치가 돼 있다면 예, 그래도 이제 인격적인 대우를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뭐 그냥 상상의 영역이긴 하지만 네. 아이는 어려요. 네. 부부가 둘이 운전하고 가다가 네. 사고가 나서 부부가 동시에 사망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부부의 재산은 어느 정도 남아 있거나 뭐 빚도 있거나 뭐 정신 없을 텐데. 그렇죠. 아이들은 어려. 네. 예전 같으면 뭐 고모 삼촌 뭐 이렇게 동원돼서 됐는데 요즘 그런 거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이럴 경우를 대비하면 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그럴 경우에 특히 이제 요즘에 부부가 공동으로 그냥 같이 사망하는 경우보다는 네.
이제 그 혼자 있는 경우 뭐 이런 경우가 많은데요. 네. 이제 뭐 부부가 같이 사망하는 경우도 이제 같습니다. 경우는 네. 하여튼 부모가 사망해서 그렇습니다. 아이만 남았을 그렇습니다. 때 네. 아이만 남는 경우에는 이제 아이를 위한 후견인을 지정해 두는 게 좋습니다. 평소에 예예 예. 예. 뭐 그럴 일은 없지만 만약에 경우에 문제가 생기면 네. 우리 후견인으로는 뭐 우리 뭐 아이의 이모가 되라. 네, 이렇게 아. 이제 지정을 해놓으면 평소에 해놓고 아, 미리 지정을 해놓는 거예요. 유언장으로 해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 재산은 아. 그 후견인한테 주되 관리를 하라. 근데 후견인도 사실 또 욕심에 들 수 있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그 돈을 그렇죠. 아기 위해 안 쓸 수도 그렇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재산 부분은 내가 신탁을 해서 아이가 뭐 30살, 40살 될 때까지 관리하라. 관리하라. 네. 후견인한테는 등록금 영수증 갖고 와야 등록금이라도 주고 네. 그 대신 아. 후견인도 그럼 내 귀찮은 일 안 해 할 테니 한 달에 얼마씩 드려라. 그렇습니다. 드려라. 생활비 그렇게. 이렇게 하는 방법 아. 그렇게 이제 작성을 할 수가 있는 야, 거죠. 그걸 미리 아니, 해놓기가 쉽지 않을 있죠. 것 같은데. 그렇죠. 근데 대개는 그런 때를 대비해서 생명보험만 가입해 놓는데 그렇죠. 보험금을 아이들이 초등학생 중학생이면 어떻게 할까요? 왕창 받아도. 그렇죠. 이제 생명보험금이 나와서 이제 말씀인데요. 예.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사실 경제적인 형편이 어렵더라도 예. 내 보험금을 나중에 신탁으로 넣어서 네. 관리를 해라. 이런 제도가 이제 미국하고 일본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아직은 이제 그런 제도가 없어서 그 후견인을 두 명이나 세 명 지정할 수도 있어요? 미성년자는 우리는 법으로 한 명이고요. 예. 성년자인 경우에는 여러 명을 지정해서 역할을 달리 갈 수 있어요. 미성년자도 두 명쯤은 해야지. 그렇습니다. 그 후견인 한 분이 그렇죠. 네. 다른 일 그분도 갑자기 아파질 수도 있고 네, 그렇죠. 다른 이유로 성실하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네네. 그런 이제 법 개정에 대한 논의도 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 해야 되겠네. 법을 바꿔야 돼. 그 후견인을 다시 감시하는 또 후견인을 두고 네. 그렇게 그래도 몇 명 여러 명 두면 그나마 좀 안심이 되지 않을까. 그렇죠. 알겠습니다. 요거는 네. 개인적인 궁금함인데 그냥 나오신 김에 더 이상의 전문가는 없을 것 같아서 네. 그 해리포터 출판사의 그 할아버지. 네. 1조 원을 네, 시청자 여러분들은 뭐 그 소식 네. 모르겠으시겠으면 해리포터라는 소설을 내서 돈을 많이 번 출판사의 그 오너가 네. 할아버지인데 돌아가셨답니다. 그런데 네. 그분이 재산이 법정 상속인들에게 가지 않고 이제 내연녀한테 줬다. 그냥 사랑하는 사람. 그 내연녀라고 표현을 했네요. 기사에 내연녀라고 나와 있어요. 어쨌든 그분한테 갔대요. 네. 근데 이제 상상이에요. 그거는 유언장을 써놔서 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원래 가족들이 네. 가족 중에 예를 들면 그 할아버지의 그 아내가 있다고 쳐요. 네. 그 아내도 뭔가 낌새를 알아채고 네, 네. 할아버지 저하고 여보 저랑 같이 그 신탁회사에 가서 네, 네. 우리 신탁을 같이 합시다. 네, 네. 내가 그 당신이 죽거나 내가 죽거나 둘 중에 하나가 갑자기 죽으면 그 재산은 서로에게만 보내고 자식한테는 안 보내는 걸로. 네. 그 중에 이제 마지막에 죽은 사람이 있으면 자식한테 가면 되는데 그렇죠. 그럴 수 있으니 합시다라고 하면 이 할아버지는 안 갈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네. 가서 신탁 계약을 해요. 네. 네. 그럼 유언장이 별도로 있고 애인한테 주기로 한 유언장도 별도로 있고 네네. 신탁회사도 별도로 있고 그렇습니다. 그럼 서로 충돌할 때는 예 마지막에 작성된 그게 유효합니까? 그게 이제 유효합니다. 아, 그럼 그 할아버지는 신탁계약하고 예. 나중에 그 다음날 유언장 네. 유언장 업데이트하면 되네. 네. 아 그것도 이제 법으로는 그렇게 돼 있는데요. 네. 통상 이제 신탁계약을 할 때 네. 유언장으로 다시 네. 이 내용을 뭐 다시 변경하지 않는다 이런 특약을 달기도 합니다. 아 그렇게 달 수도 있어요. 예, 아, 신탁 계약을 하면서 이게 마지막이다. 아, 그렇습니다. 이게 마지막이다. 라스트. 예를 들면 유언장을 쓰면서 이게 마지막이다는 유언장에다가는. 이제 유언장은 마지막 일자로 이제 확인을 하는 거고요. 아 그게 이제 선언을 했다 하더라도. 네. 내가 오늘 그런 내용을 선언을 해도 다음 날 네. 유언장이 발견이 되면 예. 마지막에 작성된 게 이제 법적으로 유효한데. 아 유언장이 마지막에 나오면 그렇습니다. 근데 아 그러니까 신탁 그러면 계약을 하면서 네 더 이상은 없다. 말씀처럼 예, 유언장으로도 뭐 또 변경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통상 저희도 그렇게 되면 신탁을 하면서 이게 마지막이라고 써놓으면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 다음 버전의 유언장이 나와도 네 그거는 무효입니까? 네, 그렇게 지금 저희가 선언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거기에 대한 아직 판례는 이제 없는 없어. 상태입니다. 아직 없어요. 네. 아. 의도는 또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네. 아, 아마 이제 그렇게 신탁을 해놓고 의심스러운 경우는 가서 이건 네네. 라스트다 신탁회사에 가서 그렇게 하면, 아, 그것도 아직 모르겠군요. 네, 아.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디 가서 이런 질문을 안 받아보셨을 텐데. 뭐 그냥 이런 게 신탁이구나라는 네, 걸 배우는 차원에서 네. 구석구석 어려운 질문 드린 거예요. 제가 뭐 다른 생각 하겠습니까? 재밌네요. 무슨 생각해 지금? 재밌어. 너무 재밌었습니다. 신탁에 대해서 네. 정말 많이 배운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들어보시니까 뭐 이것저것 미리 준비하고 대비해야 될 게 있구나 하는 거는 느끼셨겠죠, 그죠? 꼭 뭐 신탁으로 하십시오, 안 하십시오의 문제가 아니라 네. 이런 그 산업도 이제 커가고 있고 그렇습니다. 이제 제도적으로 좀 고려할 네. 부분이 네. 하셔도 되고 네. 혹시 뭐 이거 신탁까지 가기에는 번거롭고 돈이 없으면 이렇게 우리끼리 이렇게 조직을 해서 신탁을 하면 서로 돼. 이렇게 좀 해주는 걸로 하는 게 간편할 수도 있겠다. 못 믿잖아요. 은행도 못 믿는다는데 지금 뭐. 그러니까 이제 공동으로 그러니까 서로 감시하게. 예를 들면 안 기자하고 저하고 뭐 우리 김프로 형하고 뭐 네. 정프로하고 이렇게 네. 네. 축하하고 네. 이렇게 해서 근데 각자 이제 걱정은 똑같이 있을 텐데. 서로 감시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를 각자 누구는 하나은행, 누구는 국민은행 이렇게 가면 돈 드니까 우리끼리 서로 우리는 나는 이렇게 하려고 하고 너는 이렇게 하려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려고 해. 우리끼리 다섯 명 이렇게 써서 서로 어떻게 할 건지 알면 어느 날 예를 들면 이 프로가 먼저 이제 불행한 일이 생겼어. 네. 그럼 이 프로가 평소에 이렇게 이렇게 하더라고 했으니까 안 프로, 김 프로, 정 프로, 슈카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할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안 프로가 살짝 나쁜 마음 먹어도 네 명이랑 다 짜야 되는데 그 중에 한 명은 착한 사람 있겠지. 그게 이제 뭐 민사 신탁이나 가족 신탁이라 그래서 가족 신탁 네. 그런 거고 꼭 영업 신탁 목적으로 이제 금융에서 안 가더라도 네. 네. 그렇게 해서 네. 그렇게 구성할 수도 할 있습니다. 수 있죠. 네. 그렇죠. 약간의 예. 이제 법률 자문을 또 받아서 그렇게 구성하시면 신탁이라는 게 영어로 트러스트잖아요. 네. 말 그대로. 트러스트를 만드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신뢰를 네, 만드는 네. 작업이네요. 그게. 네, 그렇습니다. 오호 담당제, 오호 감시제. 네. 그러니까 신뢰의 근본은 네. 불신입니다. 어허. 기본적으로 남을 못 믿어라고 네. 가정을 하고 하나하나 그거를 다 꿰맞추고 시스템을 만들어야 그게 이제 신뢰가 되는 것이지. 야, 신뢰. 우리가 신뢰 몰라? 뭐, 우리가 남이가. 그러면 그게 그 자체가 그게 불신이 되는 거예요. 그럴 것 같습니다. 네. 조금 좀 오버한 것 같은 느낌이. 자, 하나은행 리빙트러스트의 배정식 센터장님, 네. 오늘 저희에게 신탁에 대한 상식을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페이지 2 인기 강좌 두 편을 특별히 할인된 가격에 만나보시죠. 국내 최고 시황맨 두 명이 알려주는 박병창의 매매 기술 그리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교육 두 강의 패키지로 구매 시 특별한 혜택과 할인된 가격으로 수강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 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